17장에 오면 이스라엘이 몰락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1년 혹은 주전 722년으로 우리가 보통 예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혹은 남왕국 유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선지자 그리고 여러 명의 선견자들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선지자나 선견자나 같은 분들인데 약간 사역이 다르긴 하죠. 어제 아침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대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명했는가, 거기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과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저희 열조의 목같이 했다.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과 율법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각 선견자, 각 선지자란 말은 여러 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돌아와라. 하나님 그들에게 수없이 회개의 말씀을 하셨지만 뭐 했다 그래요? 안 들었대요. 안 들었다고. 뭐가 고다서? 목이 고다서. 목이 고닿단 말은 이 목이 뻣뻣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교만했다, 무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각 선견자, 각 선지자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 번 수없이 말씀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단번에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단번에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징조가 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조, 예비 징조입니다. 전조, 전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아파 오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싹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다고.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미 병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영적인 원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전조 증상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그 징계의 전조 증상이 쭉 와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듣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못 보는 거라 이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와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날이 온다. 거기 13절, 14절, 14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그날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도 보면 유다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는데 이미 여기도 늦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더라고요. 히스기야가 나타나가지고 일부를 개혁했지만 역시 백성들은 이미 죄악의 주렁에 빠져 있었어요. 못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22년에 앗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앗수르 군대가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처음에는 앗수르 군대가 간첩들을 보내, 이렇게 간첩들을. 이 간첩들을 보내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내가지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을 시켜요. 이게 뭐냐면 이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왕과 백성, 다르게 말하면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면 이게 서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서서히 무너가기 시작해요. 무너져가기 시작해요. 힘이 없는 거죠. 그때에 앗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이들을 착 몰락.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 완전히 지금 앗수르 군대뿐만 아니라 앗수르 왕이 데려다 놓은 이방인들이 가득 찼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몰락해 가는 겁니다. 24절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앗수르 왕이 바벨론의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에 저희가 사마리아를 뭐하여? 차지하여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지금 앗수르 왕이 자기 군대를 끌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살도록 자기가 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룩한 도성, 이 사마리아에 뭘로 가득 차 있죠? 지금 앗수르 왕이 데려다 놓은 이방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서서히 지금 이스라엘은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몰락하게 하는 게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성관리는 평소에 해야 돼요. 평소에. 이 건강관리도 건강할 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건강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고생해야 돼.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 우리의 영성도 이게 평상시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것이 늘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좋은 계절에 그냥 단풍 구경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새벽 예배 와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또 예배 드려야지, 또 뭔가 우리가 섬겨야 되지. 우리는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할 일이 없는 거. 그러니까 늘 같은 일이죠. 새벽 예배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하루 살다가 저녁 예배 또 오고 그 다음에 자고 또 새벽 예배 나오고 하는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일상이 참 재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느낄지 모르나 사실은 이게 건강한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일상이 복입니다. 일상이. 우리가 뭐 대단한 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일상이 복이라니까. 일상.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어요. 세상이 보여요. 내가 아침에 또 걸어왔어요. 내가 걷고 있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기적이요, 큰 복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에 대해서 별스럽게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복을
그 일상의 영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상이 건강해야 돼. 영성이라는 게 어느 날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영성 훈련에 가서 뭐 3박 4일 뭐 영 그거요. 우리 못 갑니다. 우리만 해봤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봤잖아요. 우리가 3박 4일 어디 가서 세미나하고 3박 4일 영성 훈련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움이 될 뿐이지만 그 영성이 계속 진행되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떤 영성이냐? 일반 영성이에요. 일상의 영성.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멘. 그러니까 이 일상이 무너지면 우리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사마리아 성에 아수르 왕이 이게 사탄의 상징을 한다고 보자고요. 사탄. 아수르 왕을 사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아수르 왕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자기 맘대로 남의 나라에다가 그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살게 하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24절 맨 끝에 저희가 사마리아를 뭐하여?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한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임지라. 여기 사자는 진짜 라이언이야. 라이언. 짐승.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방인들 몇 사람을 물어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려요. 23, 26,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혀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금 이 열왕기 하의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인들만도 못하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금 사마리아에 사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성. 그러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 짐승입니다. 짐승. 사자 몇 마리를 보내서 몇 사람을 물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버쩍 나는 거예요. 그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사는데 짐승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이방인들에게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자.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신 차렸어요? 안 차렸어요? 차렸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자에서 물려 죽게 되니까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더라. 그런데 나의 백성들은 어째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했건만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만도 못하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spiritual being입니다. 예,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 중에는 영성을 말하는 게 영성.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렇게 딱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죄가 다 있죠, 누구나. 그런데 우리가 영성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선이 흐려집니다. 세상이 더 좋아지고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선이 팍 흐려져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돋보기를 끼잖아요. 안경을 끼잖아요. 그럼 이게 초점이 딱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경 도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오른거립니다. 이게. 예.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 안경을 껴봤어요. 그랬더니 막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안경을 안 끼잖아요. 이제 가끔 이제 노안이 와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노안이 와서 이제 작은 글씨가 안 보여서 이제 요걸 낀다고 돋보기. 이 돋보기를 끼면 초점이 딱 맞아요. 이 돋보기는 성경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흩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방인만도 못해요. 영성이 떨어지면요 이방인만도 못해요. 들은 건 많지 아는 건 많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얼마나 아는 게 많은데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어떤 면에 있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못 따라옵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목사님들의 양질의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요. 아는 게 많고 듣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요. 많은 사람들을 물어뜯는 아주 악역을 합니다. 악역. 거기다 써놓으세요. 은혜 떨어지면 악역을 한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떨어지면 악역을 합니다. 가룟유다처럼 악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의 영성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쭉 내려갑니다. 어떤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나?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쭉 내려가고 30일 이와 사람들은 아와 사람들은 쭉 내려가고 32절 시작.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을 섬겼다. 거기다 괄호하고 써놓으세요. 혼합종교. 혼합종교. 이게 혼합종교예요. 하나님의 도성 사마리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응? 지금 조선 721년, 22년에 멸망하기 전에 지금 이 사마리아의 이런 아주 몰락한, 육적으로도 몰락했지만 영적으로도 몰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사마리아 성에 살게 하니까 거기서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신당을 하나님의 전에 세워놓고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한쪽으로는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게 혼합종교인 거예요. 예, 네, 두려우니까.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가 사자가 와서 물어 죽이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이들이 뭐 하나님을 섬기려고 섬긴 게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안 죽으려고 무서우니까 에?
사람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 죽으려고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일들 뿐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쪽으로는 자기의, 이게 혼합 종교입니다. 이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면 양다리 걸쳐요. 양다리.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셔요? 양심 역사?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성령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하는 것을 양심 역사라고 그래요. 영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한다, 어떤 때 분명히 좀 귀신 역사더라. 그걸 모르고 자기가 성령이 역사한다. 아, 그렇게 분별이 못합니까? 본인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양심 역사. 이게 말씀이 분명하지 못하고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일상의 영성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 양심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양심.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령도 역사하고 어떤 때는 귀신도 역사해요. 아, 목사님 그럴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귀신도 역사하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도 역사합니까? 저 그런 거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는요, 영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영분별이. 그 분별도 못하고 저거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그 분별도 못하면서 아 저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혼합종교, 혼합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영성관리 잘못하면 우리 안에 두 영이 역사할 수 있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이 나라도 이게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나라가요 혼합 종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암적인 존재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요. 이게 이 아주 잘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혼합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종교다원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종교다원주의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종교는 하나다. 우리는 평화를 가장한 그런 단체에 우리가 박수치면 안 된다. 그러면 나라가 큰일 났다.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제 시간에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종교 혼합이 되어지고 이렇게 사마리아가 망해가는 이유가 뭐냐? 35절 보세요. 옛적에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도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여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40절 그 동그라미 치고 줄 긋습니다. 빨간 줄을 그어요. 왜 이들이 망했는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수없이 말씀하기를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예배해라. 여호와의 말씀만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다 뭐 했다고요? 거기 줄 긋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거예요. 망한 이유가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해요. 개인도 말씀 무시하고 살면 망합니다. 가정들도 말씀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면 분명히 망합니다. 나라도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면 망합니다. 분명히 망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0절 동그라미 쳐놓으셨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33절 혼합종교. 예, 이거 우리가 우리 안에 혼합종교가 되면 안 돼요. 양신 섬기면 안 됩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 빨리 빼세요. 빨리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다리 완전히 빼버리고 하나님만, 분명히 성경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만, 하나님만 그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도성 사마리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몰락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도성 사마리아에 앗수르 사람들이 여러 이방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사마리아를 온통,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온통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혼합종교의 장소로 바꾼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 마음속에 오직 말씀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과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드리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평생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영성을 잘 지키고 유지해서 끝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